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주한들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곳은요, 여러분들 지하철 분당선 대모산 입구역에서 2분 출구로 나오시면 약간 100m 정도로 직진하시면 항여울공원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쪽에 지금 이제 흙길을 조성을 해놨는데요, 맨발 걷기에 최적인 곳을 제가 이제 찾았습니다. 거기 지금 나왔고요. 지금 그 흙길 이용 안내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신발을 벗고 맨발로 이용해 보세요. 발에 상처가 있을 때는 맨발로 이용을 금지합니다. 반려동물 출입, 동반 이용을 금지합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써 있네요. 자, 저도요, 지금 이제 방금, 맨발을 지금 좀,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아직 안 보이네요. 네, 제 발입니다. 맨발 걷기를 한우를 한번 여러분들 같이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이제 그 신발을 이렇게 이제 벗었고요. 요 신발은 여기 옆에 보니까 신발 요렇게 이제 두는 데가 별도로 이렇게 좀 있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제가 그 맨발 걷기 체험하는 현장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맨발 걷기를 많이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번 할 때마다 상당히 좀그 상쾌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좀 받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뭔가 좀 수양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고요. 이쪽에 있는 그 맨발 걷기 흙이 아마 마사토를 이렇게 부어서 약간은 그 발에 좀 지압하는 그런 그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양쪽으로 요렇게 그 소나무도 요렇게 좀 보이고요. 조금 더 가면 아마 그 메타스퀘어 길도 아마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 중간중간에 요렇게 이제 좌우로 건너는 건널목도 이렇게 좀 있고요. 주변에 그 많은 시민분들이 같이 요렇게 그 이동을 하실 텐데요. 저쪽에 이제 한번 좀 보이네요. 보이고, 왼쪽에는 이제 그 뭐, 또 주변 정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들도 좀 보이고요. 천천히 이렇게 좀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저기 앞에요. 까치 한 마리가 나무 뒤로 숨어버렸네요. 까치 한 마리가요, 같이 맨발 걷기를 하는 것 같아요. 까치 안녕. 네, 맨발 걷기. 통통통 치어가면서 아마 걷는군요. 나무 뒤로 앞으로 해서 아마 새끼 까치 같은데 아주 자그마니. 아주 그냥 건강하고 씩씩하게 이게 생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옆에 이렇게 보니까 은행나무 같은데요. 은행나무를 이렇게 이제 그 잘라서 이제 쉴수 있는 이런 그 공간도 이렇게 좀 마련을 해놨고요. 기존에 이게 이제 처음부터 맨발 걷기 길을 이제 조성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나무가 이렇게 나와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여기 지금 옆에 보니까 조성한 지가 아마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요렇게 이제 그 예쁜 꽃나무들도 이렇게 그 심을 한 것들도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차근차근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마 빗자루로 이용해서 이쪽에 이제 그 길을 좀 쓸어 놓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주 작은 그 알갱이인 돌멩이는 별로 보이질 않아서 조금 좀 속도를 내서 걷는 것들도 아마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간간이 이렇게 그 양재천변을 이렇게 그 산책하시는 네, 그런 분의 모습도 같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맨발 걷기 길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농구장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학생들이 운동하기 아마 쾌적의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옆에 여기는 뭔가요? 네, 이쪽은 지금 보니까요, 대나무 숲이에요. 어우, 웅장하네요. 네, 여름에 아주 시원할 것 같은, 네, 그런 그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그 맨발 걷기 체험을 같이 지금 하는 현장을 지금 이제 보시고 계시고요. 네, 지금 이제 간간이 이제 산보를 즐기시는 그런 분들의 그 모습이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느덧 걷다가 보니까 개포동 옆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보시던 바와 같이 이제 흙길 이용안내가 이렇게 보이셨죠? 그다음에 이제 쇠족장 이용안내라고 좀 되어 있고요. 네, 이쪽에서 이제 그 맨발을 걷기를 한 이후에 이렇게 그 발을 깔끔하게 깨끗하게 씻고 이동을 하는 그런 그 장소가 여러분들 보시는 바가 저쪽에 지금 이제 준비가 좀 되어 있고요. 좌우변에는 그 메타스퀘어가 아주 우람하게 위람 카메라를 올려 보겠습니다. 아주 우람하게, 네, 지금 뭐 끝도 없네요. 네. 우람하게 이렇게 그 뻗어 있는 그런 그 모습으로 보이고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이동을 해서 아마 구룡역 가는 앞에까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방금 여기 지금 보이시는 영동 5교를 지났고요. 개포동역을 조금 전에 제가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우측으로 가면은 그 구룡역이라는 곳이 나오고요. 저는 여기서 맨발 걷기를 다시 한번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흙들이 아주 깨끗하고, 네, 건강하게 좀 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제 그 맨발 걷기, 흙길, 좌우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네, 정말 나무들이요, 아주 우람합니다. 이런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걷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기분을, 상쾌하고 업시켜주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쪽에 지금 앞쪽에 저쪽에 좀 보니까 아마 운동하는 그 장소인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가까이 이렇게 가서 아마 근접 촬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네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일반 공원에들 가면 많이 있죠. 그 야외 운동 기구라고 해서 네, 다리 운동 또는 그팔 운동도 할수 있는 그런 그 기구들이 이렇게 그 흙길 주변에 이렇게 좀 설치가 좀돼 있네요. 네, 지금 이제 뭐, 간간이 이제, 몇 분들이 이렇게 이제 걷기를 하는 그런 그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기분이 아주 상쾌합니다. 좌우가, 네, 이렇게 지금 모두 그 숲길로 좀돼 있어서 정말 공기는 아주 좋고요. 기분이 아주, 좋아지는 그런 그 흙길로,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이제 그제발 밑에를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네, 발 보이시나요? 네, 발을 이렇게 해서 한 발, 한발 이렇게 그 내딛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 깔끔하게 이렇게 이제 정리를 잘 해놓으셔서, 네, 정말 걷기에는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네, 지금 걷기 길에, 흙길에 지금 그 좌측에도 보니까 그네가 지금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아직 안 보이시죠? 야, 지금 이제 보이시겠는데요. 네, 지금 이제 왼쪽에 이렇게 지금 보니까, 그네가 이렇게 지금 있네요. 네, 여러분들 참새가 방앗간 그냥 지나가는 거못 보셨죠? 네, 저도 여기 한번 그네에 한번 앉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나무로 이렇게 돼 있고 사이드 쪽에는 철제로 돼 있는 그런 그 그네인데요. 네, 이 그네에 제가 한번 착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지금 그네를 왔다 갔다 하니까 화면에 지금 이제 같이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저 혼자 이렇게 즐기는 것 같아서 네, 가끔은 이런 거좀 여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흙길을 그 걷는 것을 같이 한번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보니까 이제 그 흙길 위에 그 돌멩이들 또는 그 자갈들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쪽에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저 대나무 빗자루 이렇게 보이시나요? 빗자루를 이렇게 저 쓸어내시는 분들도 아까 좀 계신 것 같으시더라고요. 네, 저 같이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동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 앞쪽에도 이렇게 보니까 저를 추월해서 네 이렇게 그 맨발 걷기를 하시는 그런 분들의 모습도 보이시고 계십니다. 네, 흙길을 이렇게 걷다 보니까 어느새 구룡역 인근에까지 지금 오게 됐네요. 네, 아마 시간이 뭐한 20분 이렇게 흘러간 것 같은데요. 아마 후딱 지나간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이 듭니다. 네, 이쪽에 지금 이렇게 그 구룡역 인근에 지금 이제 그 왔습니다. 이쪽도 지금 보니까 쇠족장이라고 해서 이게 와 있네요. 네, 조성이 아주 잘돼 있고요. 저도 이쪽에 지금 한번 앉아서 제가 한번 발을 한번 좀
네,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는 그 우측에는 여기는 지금 이제 그 앉는 자리, 이쪽에는 그 수도꼭지가 마련이 돼 있고요. 이쪽에는 아마 음영수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그 곳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요 양말을 벗기 전에는 발바닥이 하얘거든요.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볼까요? 네, 제가 지금 발바닥이 이렇습니다. 완전히 그냥 흙이 잔뜩 묻었죠. 오른쪽도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지금 흙이 잔뜩 묻었는데 이곳을 한번 좀 물을 수도꼭지를 틀어서 발을 한번 이렇게 씻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이 아주 시원하고요. 제가 한 20분 전에 이렇게 그 맨발 걷기를 하기 전에는 실은 그 왼쪽 무릎이 약간 좀 시끈시끈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맨발 걷기를 지금 하고 나니까 어느새 지금 그 약간은 시끈시끈했던 그런 그,이, 이렇게 좀 깨끗하게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 맨발 걷기의 효능일까요? 아니면은 아마, 그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응원을 잘 해주셔서 제 무릎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그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발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깨끗하게 이렇게 좀 씻어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발을 좀 닦고 신발을 다시 한번 좀 신도록 하겠습니다. 제 신발이 지금 네, 저게 지금 있네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 같이 좀 여유롭고 평화스러운 그런 그 시간을 좀 보냈고요. 네, 맨발 걷기를 진행을 했었고, 제가 오늘 기분이 아주 상쾌하고 아주 좋습니다. 네, 공기도 아주 좋고요. 다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덕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집 주변에 아니면 공원 내 이런 그 맨발 걷기 장소가 있으시다고 하면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기서 오늘 여주하늘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